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과거에 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구속됐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계속해서 이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일부 무죄로 취재했지만,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이 또 징역 5년을 구형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검찰도 지금에 있는 검찰 안에서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검찰들이 계속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정치 댓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댓글 사건,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군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댓글 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검찰자는 이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나타나서 왜 축소수사했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수사를 강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미 마무리된 군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서 무단으로 일람회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다분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다. 자,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당하면 원점에 정확하게 몇 배로 타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관진 장관을 표적을 만들어 놓고 사격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김관진 장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갖을 다 들었다 하는 겁니다. 뭐 국군 기무사 이 문건, 또 여기에 자 여기 보면은 정치 댓글 사건 등등 해서 온갖 걸다 털었지만 김관진 장관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날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본부 등에 대한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본부의 정책보좌관실, 그리고 조사본부의 지도과, 운영과 등네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를 출입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014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검찰들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 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해서 댓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정부를 전복시키자 뭐 온갖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사령부에 그걸 쓰다 보면 정치적인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정치 개입했다 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2013년도 수사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자 바로 이 행정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 축소 수사했나 따졌다고 합니다. 이미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도 가져갔다는 겁니다. 청와대로 가져오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 기록물을 가져가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다고 합니다. 자, A 전 행정관이 국방부 등을 방문한 지석달 만인 2017년 11월 달에 김관진 전 장관을 재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식 적부심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김관진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돼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달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이 다시 구형하기를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하니까, 자, 이 검찰들의 이 김관진 잡기는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검찰 중에서도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한변으로 부릅니다만은, 이 한변은 작년 8월 달에
A 전 행정관, 그리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된다. 또 그리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의 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정관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의용 전 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정의용 전 실장이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군에서 가장 김정은이가 껄끄럽게 여겼다는 이 김관진 장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쓴것 아닌가? 자, 이런 걸 보면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예적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도 이미 보도했더랬습니다만은 그것도 보면은 문재인의 중국 방문에 맞춰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못하게 막았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3불 1한이라는 걸 약속을 딱 해놔놓고 우리 약속한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문서에 보니까 약속이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고 다시 김관진 전 장관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던 의도들,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서 공관병에 갑질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구속했던 것, 또9.19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우리 전공의 비행기 멋띄우고 우리 지피를 스스로 폭파해버리고 그 폭파하고 난 뒤에 거기 설조망을 그걸 기념물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보내줬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하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자기 나라의 방어를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이런 정권이 전 세계 어디 있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김관진 전 장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한것 아닌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에 바로 경찰로 이송을 했습니다. 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서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9월 달에 고발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변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고발인을 조사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을 엮으려고 했던 그 행정관부터 해서 그 위에 사람까지 모두 다 수사해가지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적폐몰이를 해놨던 세력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훨씬 지났지만 여기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적폐에 대한 세력들, 말하자면은 지난번에 보수 개멸을 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구속 이후에 계속해서 구속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이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인 KBS와 MBC와 뭐 연합과 YTN 등 방송사가 건재하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재인의 이 행동대장 같은 사람들 지금 딱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국기를 문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도 괴담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흔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행태가 다를 뿐만 계속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뿌리부터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